대만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서울의 봄을 연출한 김성수 감독입니다. 보안사령관 전두광 역을 맡은 황정민입니다.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국방장관 오국상 역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전두광 비서실장 문일평 역을 맡은 박훈입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철저히 감춰졌던 9시간의 기록을 담은 영화입니다. 한국을 넘어 해외 관객분들과 한국 영화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이는데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을 꼭 극장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과 응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